산림 고수가 알려주는 단돈 1,000원으로 묵은 때 벗기기. 먼저 매의 눈으로 집안을 살피는데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던 산림 고수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베란다입니다. 겨우내 수북이 쌓인 창틀 먼지를 제거할 모양인데요. 혹시 집에 시금치나 소주 남은 게 좀 있을까요? 산림 고수의 비법은 시금치와 소주? 봄맞이 대청소 사각지대 첫 번째, 창틀. 속 시원하게 묵은 때 제거하는 방법은? 먼저 시금치 한 주먹을 잘게 썰고 시금치가 잠길 만큼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3일간 숙성을 시키면 초간단 천연 세정제 완성! 먼지가 쌓인 곳에 시금치 소주를 뿌려주고 닦아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천연 세정제, 시금치 소주의 놀라운 효과! 소주에는 약 18%의 에탄올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금치 속의 유효 성분을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탄올 자체가 융해력이 대단히 큰데다가 시금치 속의 엽록소 등이 오염물을 흡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찌든 때 제거에 탁월한 시금치 소주는 기름 때 역시 한 방에 쓱싹! 주방에서도 특히나 음식 기름 때가 가장 많이 묻는 가스레인지 후드도 시금치 소주면 오케이! 욕실에도 청소 사각지대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샤워기 호스. 이게 물때가 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샤워기 호스 속 안에까지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샤워기 호스. 그 안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샤워기 호스 안에 뭔가를 열심히 넣는 산림 고수. 이것의 정체는?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뭐 넣으시고 계신 거예요? 수세미예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세미. 지금부터 이 수세미로 초간단 샤워기 호스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세미를 호스 두께와 비슷하게 잘라 수세미를 샤워기 호스의 구멍 안으로 잘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 샤워기 호스를 다시 연결시키고 수도꼭지를 틀면 수압에 의해 뿅 하고 빠져나온 수세미. 수세미와 함께 이물질도 빠져나온 것 보이시죠? 네. 이걸로 샤워를 하신 거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저 깨끗하다고만 생각했던 호수에서 이렇게 더럽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